신도시 학부모들이 겪고 있는 불안은 다 하나예요. 그거예요. 초등학교까지는 보낼 수 있는데 중고등학교가 없다. 대치동이 1등일 수밖에 없고 목동 중계동 순위인 건 맞아요. 거기 아파트값이라는 변수를 집어넣고 계산해보자. 네. 이제 목동 한번 얘기해볼게요. 저는 되게 이 부분 되게 흥미로웠어요. 정말 그 목동이 이제 중등부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갖는 이유가 너무 재밌게 분석해 주셔가지고 왜 그런가요? 목동은 일단 그 저는 이제 학원가와 학교의 경쟁력인데요. 이런 거예요. 목동을 대표하던 두 학원인 목동에는 하이스트라는 목동의 특목고, 과거 영재고 생기기 전에 과거죠. 그리고 영재고를 많이 보내는 이과 전문 학원이 있었어요. 이게 목동 CNC 학원이라고 원래는 영어 학원이었는데 외고를 많이 보내는 학원들이 있었어요. 그쵸? 쉽게 말하면 중학교를 대표하는 두 학원들이 절대 강자였어요. 그전엔 고등부가 아예 없었던 얘기죠. 그러다가 하이스트가 고등부를 하고 다른 학원들도 고등부를 하면서 고등부는 늦게 형성이 된 거예요. 시간적으로 목동은 중학교 학원 위주로 형성이 됐던 거예요. 목동은 월천중학이랑 목동중학이랑 목원중학이랑 다 특목고나 영재고를 많이 보내는 정단 자사고를 많이 보내는 좋은 중학교 자원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미 초등학교 9학년 때 목동이나 신시간이나 이런 쪽으로 온 학생들이 많은 거죠. 그러다가 고등학교를 가려면 한번 선택을 하면은 고등학교 선택할 때 막상 갈 만한 일반 고객이 없는 거예요. 올해 서울대를 제일 많이 보낸 강서고도 수시는 아마 제로인 것 같고 정시는 10명이고 11명인 것 같은데 즉 뭐냐면 10명을 겨우 조금 더 보내는 게 목동에 현재 10명을 더 보내는 학교는 사실 전국으로 보면 대단히 서울대를 많이 보내는 거지만 목동 지역이라는 그 이름값에 비하면 고등학교의 경쟁력은 좀 떨어진다는 거죠. 그럼 무슨 얘기냐면 제 주변에도 아는 케이스도 목동에서 중학교까지 보내고 아예 이제 고등학교 때는 잠실이나 대치동 쪽으로 올라오는 거죠. 왜냐하면 학원들이랑 가깝고 그러니까 학교들도 그렇고 그래서 여전히 목동은 물론 지금 고등학교가 많이 좋아지고 있고 그리고 고등학교를 대비하는 학원들의 경쟁력도 세지고 있지만 여전히 목동의 칼자루는 고등 아닌 중등이 지고 있다는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목동의 이제 중학생들이 이제 뭐 특목고나 자사고를 다 가는 바람에 그렇죠. 어떻게 목동에 있는 고등학교들은 쭉쟁이들을 모아놓고 실적을 해야 되는다는 쭉쟁이라는 표현을 쓰면 과도한 표현이 될 수 있겠지만 현실은 현실인 거죠. 그러면 이제 중학생 같은 경우에는 목동에 있는 중학교를 다니는 학생이 대치동을 간다든가 혹은 대치동에 있는 중학생이 목동을 간다 이런 경우는 있나요? 혹시? 대치동에서 목동으로 가는 경우는 거의 없죠. 못 본 것 같고요. 그렇죠. 목동에서는 중학교에 다니다가 고등학교는 대치동으로 가는 경우는 진짜 많이 봤어요. 한국 사회는 서열이라는 말을 빼놓고는 존재할 수 없는 사회예요. 그렇죠. 똑같은 조건의 쌍둥이도 서열이 생길걸요. 대한민국에 살면 서열을 피할 수가 없는 사회인 거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의대들도 이제는 지방대 의대와 서울권 의대와 서울 의대가 차이가 나듯이 그냥 쉽게 말하면 같은 명문 학군지라도 중계동이나 목동이나 또 대치동이냐 또 이런 것들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런데 대치동은 빨아들이는 흡입력이라는 측면에서는요 압도적인 거예요. 시대 인재가 잘 나가면 대치동의 모든 학원들이 다 잘 나가는 그런 형태를 만드는 거예요. 일요일 날 이럴 때 수업할 때 보면요 전국 8도의 학생들이 이제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 기간은 전국 8도 학생들이 대치동으로 몰리고요. 그리고 보통 학기 중에는 서울이나 수도권의 학생들이 강북의 학생이나 학생들이 3호선만 타면 올라오니까 학생들이 다 모이는 게 대치동 학원입니다. 이제 목동 같은 경우는 이제 아파트들이 좀 오래돼가지고 재건축 이슈가 있잖아요. 목동은 정확히 14단지가 있잖아요. 그중에서 안전전자진단을 통과한 곳도 있고 안전진단을 현재 진행 중인 곳도 있는데 일단 오세훈 시장은 그리고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그 기간을 단축시킬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그래도 지금부터 빨라야 10년에서 15년 정도 걸릴 겁니다. 그러면 훨씬 상태는 좋아지겠죠. 이게 아마 86년도 제가 알기로는 전두환 정권 때 만들어진 신도시 같은 거니까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래된 아파트 투기에 저도 이제 저는 분명히 솔직히 학군인만 아니라면요 신축 아파트에 그런 데서 살고 싶은 생각을 왜 안 하겠어요. 그렇죠. 근데 학군 때문에 그런 오래된 아파트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에 좋은 아파트로 바뀐다 그러면 더 좋아질 가능성은 분명히 있겠죠. 저는 그래서 목동이 그리고 목동이 가지고 있는 강점이 마곡 신도시가 바로 옆에 있잖아요. 마곡 신도시에는 좋은 일자리들이 모여 있는데 제가 마곡 신도시에 가보니까 마곡 신도시 학부모들이 겪고 있는 불안은 다 하나예요. 그거예요. 초등학교까지는 보낼 수 있는데 중고등학교가 없다. 그럼 결국 목동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마곡 신도시에서 계속 그렇죠. 결국에 초등학교는 보내고 중고등학교 때는 목동으로 몰려오는 인재들이 계속 늘어날 거예요. 그래서 계속 목동은 계속 발전할 수 있는 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갖추고 있다. 이게 블랙홀이네요. 약간. 그렇죠. 학군제는 결국에 주변을 빨아들이는 블랙홀 역할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이 선한 블랙홀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 자녀가 어떻게 거기에 맞아서 노력하느냐 노력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악한 블랙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블랙홀 자체는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아요. 대치동 자체도 그 자체로는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습니다. 이제 서울에서 이제 3대 학원가로 꼽히는 중계동 좀 가장 의아하긴 하거든요. 사실 아파트값만 따지면 대치동 서초동이 한 4분의 1도 안 되고 대치동이 3분의 1에 목동이 2분의 1 정도니까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제 하는 곳은 아니지만 바로 제 근처에 경희궁자위가 있는데 경희궁자위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강남에 있는 웬만한 아파트 못지않게 비싸잖아요. 엄청 비싸죠. 그런데 거기는 거기에 비하면 이제 중계동은 학구는 좋은데 아파트 값은 정말 싸거든요. 보통 33평 아파트가 잘 나갈 때 10억이 넘지 않았어요. 지금은 더 떨어졌고요. 근데 그러면 가성비라는 걸 생각해 보셔야죠.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실 때 노원구에는 학원들이 정말 좋거든요. 은행 사거리에 좋은 학원들이 다 있고 저 학원을 파트를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거예요. 영어학원이랑 국어학원만 있었어요. 국어학원에는 엄성경이라는 메가스터디에
스타 강사, 네. 그리고 최인호라는 스타 강사, 1타 네. 강사였죠. 이런 분이 다 중계동 출신이셨어요. 그리고 수학도 문과 수학에서 이제 소위 말하면 대일외고 학생들에게 최상위권 이제 학생들을 지도했던 신승범 쌤이라고 입시생 네. 인터뷰했던 범위, 네. 아, 지금은 이제 현우진 선생님한테 밀려났지만 있었고, 그러니까 중계동이 스타 강사들이 많았던 거예요. 중계동에 좋은 학원들이 있고, 일단 은행사 거리 쪽에, 그리고 은행사 거리는 또 대형 아파트들이 있고, 그 대형 아파트에 아무래도 전문직이 있으면서 전문직 특히 의사분들이 교육일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데 거기에 경희대 병원이라든지 그리고 남양주 신도시에 있는 병원을 근무하는 의사님들이 이제 중대형 아파트에 이제 살기 때문에 네. 그게 좀 쉽게 말해 장애 교육에 투자하실 수 있는 능력 있는 분들이 모이기 시작해서 은행사고에 뜬 거죠. 그리고 서라벌구가 올라왔어요. 서라벌구는 네. 원래 그쪽 미아리 그쪽에 있다가 네. 성북구 그쪽에 있다가 올라와서 지금은 이제 중계동 그쪽에 있거든요. 대진여고라고 서울 의대를 한 명씩 보내는 수시에서 그러니까 수시에서 서울대 의대는 수시에 95명을 뽑으니까 실질적으로 네. 전국에 100등 안에 된다는 거예요. 잖아요. 그걸 한 학교에서 두 명, 세 명 보낼 수 있으면 실제로 70명 정도밖에 안 된다는 70개 학교밖에 안 된다는 얘기인데 꾸준히 보내고 있는 게 대진여고예요. 대진고도 있고 그리고 불암고나 재현고 이런 고등학교들도 실적들도 좋아서 좋은 학교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성비 하나만 따지신다면 저는 중계동이 진짜 좋은 선택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럼 중계동은 중고등부 다 소화하나요? 예, 뭐 을지중이라든지 좋은 중학교들도 있고 네. 중학교 때도 공부 잘하는 학교들이 있어서 중학교에 이런 것들 중학교에 작년도에 그러니까 재작년도가 되는 거죠. 민사고를 제일 많이 합격하는 게 비공식이에요. 이거는. 네네네. 제가 이제 중학교 입시 전문가들한테 제가 다 전화를 해서 네네. 물어본 건데 원래 분당이 민사고를 많이 보내고 대치동도 민사고를 많이 보내긴 하는데 왜냐하면 민사고는 특별한 시험이 있기 때문에 내신 성적이 거기 민사고 입시는 영향을 못 미쳐요. 네네. 대부분 그러니까 내신 성적을 뽑다가 뽑은 데도 거기는 국영수사가 몇 년 동안은 이제 문재인 정부 때는 자기도 학습 전형으로 면접을 간단하게 했지만 올해는 다시 정권이 바뀌니까 국영수사가 면접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뛰어난 학생들이 모이죠. 그러다 보니까 강남권 애들이나 동이나 그리고 뭐 분당 애들이 많이 됐는데 재작년도 마지막이지만 그때는 이제 그 자기도 학습 면접을 했었는데 그때 가장 많이 된 학생들이 중계동 학생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중계동은 이제 소위 영재고나 과고도 이제는 많이 보내고 중학교 때부터 실적이 좋은 거예요. 대학 입시가 어째 최종 꼴이잖아요. 예. 대학 입시 결과만 봤을 때 대치동, 목동, 중계동 순위가 어떻게 돼요? 저는 당연히 대치동이 일단은 비율로 따져야 될 것 같아요. 숫자는 대치동이 많지만 대치동은 강남이 인구가 많잖아요. 근데 인구 대비로 해도 대치동이 1등이 나올 거고요. 그런 조사는 없었지만 그 다음은 서울만 따지면 대치동 그다음에 서초동의 실적이 포함이 되니까 서초동도 막강하잖아요. 네. 서초동의 세하고도 아직 추하게 아직 통계가 나오기 전에 45명이 1단계를 찍었거든요. 아 그렇죠. 이미 그럼 최소 55명은 될 거란 얘기예요. 이미 두 학교가 전국의 1, 2를 확실하게 지금 예정해놓고 있는 상태에서 네. 대치동이 1등일 수밖에 없고 그리고 나서 목동, 중계동 순인 건 맞을 것 같아요. 근데 거기 아파트값이나 변수를 집어넣고 계산해보잖아요. 네, 네. 그러면 가성비가 되면 바뀔 거예요. 그러면 중계동이 1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